제 영상 중에 이두 가지 신발, 테크니카 포지와 호카 카투, 이두 가지 신발을 올린 영상이 제 모든 영상의 조회수 최고를 기록했어요. 한 6,300회? 네. 아, 갑자기 명칭을 까먹었어요. 캠프라인의 애니스톤 오메가. 보이시나요? 애니스톤 오메가를 샀습니다. 네. 쿠팡에서는 이게 한 29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할인하면 27만 원도 되는데, 저는 그 캠프라인 도봉산전 그쪽에 가서 지금 태풍주 중 지금 서부 행선을 타고 있는데요. 지금 사람이 없길래 제가 캠프라인 애니스톰 오메가 이거 지금 보이시나요? 이거 산거 지금 16km 정도 등산했고, 네, 안녕하세요. 춘다입니다. 오늘은 새로 산 신발 등산화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 영상 중에 이두 가지 신발, 테크니카 포지와 호카 카투, 이두 가지 신발을 올린 영상이 제 모든 영상의 조회수 최고를 기록했어요. 한 6,300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댓글도 100개 이상 우선 달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테크니카 포지는 제가 백두대간 시작하면서 샀어요. 맞춤 열 성형으로 했는데, 제가 약 43회, 키로수로는 한 700회 등산을 했고요. 그거에다가 뭐, 간마을로드 길이라든가, 뭐, 명상까지 합치면은 거의, 한 5, 60회, 키로수로는 한 900km 정도 탄것 같아요. 거의 테크니컬 포지를 한 70%, 그러니까 키로수로 따지면 700km 탄것 같고, 이 카투는 한 6개월, 테크니컬 포지 산지 6개월 후에 백업용으로 하나 샀어요. 그래서 그때 비교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내구성에 대해서 는 나중에 추후 영상 올리겠다는데, 1년이 반 지나는 시점에서 지금 내구성을 말씀드리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두 개의 신발을 비교하자면, 이게 한 700km 탔고, 이게 200km 신었어요. 물론 이게 상대적으로 적겠죠. 근데 테크니카가, 보시는 바가 저기 보이시나요? 여기 금이 찢어졌어요. 안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본드로 붙여놨는데, 그래서 이 신발은 이제 백두대간 이제 저는 두번 남았습니다. 두번 남은 시점에서, 이제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신발 밑창을 갈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수명을 다했다. 여기서 이제 저번에 비올때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중산행은 이 신발로 힘들 것 같고, 테크니카폰 그래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잘 썼습니다. 물론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탄건 사실이고요. 카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백두대간에 한30% 정도 탔고, 보러 육산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백산 같은데 좀 압력이 없는 구간에서 많이 신고 왔어요. 푹신푹신하고 편한 거막 시착이 좋기 때문에. 단지 이거는 이제 호카를 압릉에 못 신은 이유는 약간 압릉에서 접지력이 약해요. 그래서 이 신발을 믿고 갔다가는 많이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육산에서 많이 이용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내구성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신발은 좀 압릉이라든가 험한 산을 많이 탔고, 이 신발은
주로 트래킹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내구성에서는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백두대간 끝난 시점에서 이제 제 저만의 선물이 좀 필요했어요. 이 테크니컬을 이제 보내드리고 이제 새로운 신발을 살든지 아니면은 이 밑창을 가든지. 근데 밑창 비용이 거의 신발 가격의 절반을 하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새 거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드디어 국민 등산화 캠프라인 캠프라인의 애니스톰 오메가 보이시나요? 애니스톰 오메가를 샀습니다. 네. 쿠팡에서는 이게 한 29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뭐 여러가지 할인하면 27만원도 되는데 저는 그 캠프라인 도봉산전 그쪽에 가서 그게 있던 모든 캠프라인 신발들 다 신어봤어요. 뭐 마나술라라든가 뭐 시그마? 마그마? 그 다음에 뭐 산티아고 뭐 여러가지 다 신발을 신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편안함과 가격 대비 봤을 때 저는 이걸 샀습니다. 애니스톰 오메가. 네. 가격은 많이 할인해 주셨어요. 제가 이거 영상 올리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조회수도 저번에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진짜 파격적으로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22만 4천 현금으로 해서 그래서 이 구어텍스라고 써있고 애니스톰 오메가에서 새로운 모델이래요. 애니스톰에서 조금 가볍고 접지력을 강화시키는 모델로 나왔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제 캠프라인과 카투를 두 신발을 주력을 할 거고 이 신발은 아쉽지만 이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지금 백두대간 두 번 남았으니까 그 두 번까지는 지리산 천왕봉은 이 테크니커로 갈 겁니다. 비가 안 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해서 고이 보내드리고 앞으로는 이 두 신발 캠프라인 애니스톤 오메가와 카투 이걸로 할까요? 그리고 오늘 밤에 제가 지리산 서북능선 종주를 해요. 원래 새 신발 가지고 등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오늘 한번 이 캠프라인을 신고 가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후반에는 아마 캠프라인 애니스톰 오메가를 신고 지리산 아마 정령치 그런 평평한 지역에서 영상을 잠시 찍을게요. 그렇습니다. 우선 실내에서 이거 한번 신어본 영상 몇 개 찍고 나중에 지리산 서북 능선에서 다시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지난번 이 두 신발에 대한 영상을 사랑해 주셨듯이 앞으로 캠프라인과 카우투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등산복을 입고 신어봤습니다. 이때는 이쪽 뒷목을 좀 많이 꽉 잡아주는 것 같아요. 제일 편안하면 사실 카우트가 제일 편안하고 좋아요. 카우트 밑창이 이렇게 접지력만 좋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아쉬운 게 있어요. 트래킹용이라든가 사람이 없길래 제가 캠프라인
애니스톰 오메가. 이거 지금 보이시나요? 이거 산 거 지금 16km 정도 등산했고, 육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바위도 있어요. 여러 가지 종합을 해봤을 때 우선 평을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테크니카 오메, 테크니카 GTX 2로 백두대간을 거의 끝냈고요. 그런데 착용감은 테크니카가 훨 낫습니다. 이게 제가 볼이 좀 좁아서 그런지 260을 신는데도 조금 넓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테크니카는 열 맞춤 성능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접지력? 테크니카랑 역시 국민 등산화답게 캠프라인? 지금 이 신발이 접지력이 아주 좋습니다. 결국엔 접지력은 어느 것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가격에서 보면 국민 등산화가 훨씬 싸죠. 캠프라인은 제가 이거 22만 4천 원에 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테크니카 포즈는 32만 원대가 열 성능 맞추면 35만 원 정도,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가격인데, 그러면 제가 카는 어차피 캠핑용으로 많이 쓰고 접지력도 안 좋기 때문에 만일 지금 다시 돈을 준다 그러면 어떤 신발을 살 것이냐, 테크니카 포즈와 캠프라인 애니스톰 오메가. 저는 테크니카 포지 삽니다. 비싸더라도 그게 더 저한테 편한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거 다를 때까지 잘 써야겠죠. 스캠프라인 이 애니스톰 산 거 22만 4천 주고 샀는데 잘 쓸 건데, 그래도 많이 돈 주고 사라면 저는 돈 더 테크니카를 살 것 같아요. 내구성은 모르겠어요. 근데 테크니카 포지가 내구성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워낙 산을 많이 다녔어요. 잘 아시다시피 제 영상 보시면 백두대간 780km에다가 또 명산, 그 다음에 감마로드길, 여러가지 뭐 설악산, 종주, 좀 험한 산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키로수가 거의 900km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대부분 험한 산을 탔어요. 왜냐면 접지력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막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타게 되면 막 20km 이상 장종주 산행을 타기 때문에 좀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못 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정령치 가는 길이거든요. 정령치 0.3km. 사람 아무도 없길래 카메라를 들었는데, 테크니카 못 쓸 정도는 아니에요. 비만 안 온다면 쓸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접지력 좋아요. 하지만 뭐 저번에 일출산악회님 말처럼 뭐 카투라든가 뭐 살로몬 같은 경우는 좀 오래해서 밑바닥이 닳으면 자꾸 미끄러진다. 네, 그런 건데 테크니카는 그러진 않아요. 아직도 쓸만한데 지금 신발 밑창과 그 옆면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임시로 본드로 붙였는데, 그래서 지금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밑창을 다시 갈아버릴까. 거의 신발 절반 가격대더라고요. 사실 그런 거 생각해서 이거 캠프라인을 사봤는데, 지금 밑창 가는 것도 가격이 저렴하다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뭐 캠프라인 뭐 국민 등산화, 왜 사람들이 국민 등산화인지 이해가 됩니다. 네. 어디야, 길이 여긴가 보다. 사람들이 왜 국민 등산화인지, 캠프라인은 캠프라인 하는지 이해되고 좋습니다. 아, 이거는 하나 그 팁을 드리자면, 지금 약간 크기 때문에 제가 왼쪽 발은, 제가 또 발자리 발이 짝짝이에요. 왼쪽 발은 막 오른쪽 발이 좀 돌거든요.
그래서 신발 밑창을 한번 깔아보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창 깔고 다를 때까지 써야죠. 아, 드디어 정영치 지난주 왔었는데 아, 이 서북 능선 때문에 다시 또 옵니다. 지금부터 만복대까지는 3주 전에 왔던 구간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오는 3주 만에 다시 오는